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유기된 생물들을 보호하시는 동물보호센터에 왔는데요. 자 여기 보호소장님이십니다. 자 간단한 소개 해주실래요? 저는 그 동물보호단체 함께쓰담 특수동물 주로 다루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함께쓰담 그 보호소장을 맡고 있고요. 이곳은 예전에 실내동물원을 운영했다가 지금 현재 단체만 맡고 있고요. 네. 거의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유기동물이라든지 그리고 파양된 동물 위주로 저희가 데리고 있는 그런 네.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생물들이 있었는데 막 앵무새라든지 뭐 다리 잘린 뭐 비어캣이라든지 그런 생물들이 있었는데 이 소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입양을 해서 데려오셨다고. 일단은 네. 그 동물들이 그 네.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고들이 네. 있잖아요. 네. 동물원이나 이런 데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사고들이 났을 땐 사실 네. 동물원에서는 가치가 크게 없어져요. 그래서 돈을 주고 입양을 하면은 돈을 주고? 아픈 친구를? 네, 그 또 입양은 네.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네. 브리딩으로서의 가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그냥 개체를 주기에가는 어떻게 보면 네. 조금 아까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은 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뭐 돈을 좀 책임비를 들고 사와가지고 입양을 해갖고 관리를 하는 그런 직을 하고 있고요. 아 진짜 봉사를 하는데도 아픈 생물들이 사실 가엾어서 돈까지 주고 이렇게 입양하신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어캣이 있는데 사실 미어캣이 꼬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꼬리가 다 짧고요. 저 친구만 길다. 근데 여기 중에서 이제 다리 잘린 친구가 한 마리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아 저 친구 아 뒷다리가 하나 발목이 없네요. 네, 저 친구가 어릴 적 사고가 있어서 와. 엄청 크다. 설 같다구나. 안녕. 아 여기 기니피그도 있네요. 안녕. 얘 페럿이잖아요. 페럿. 네. 알비노. 아이고. 안녕. 착하네. 네. 얘는 새끼 때부터 잘 키웠는데. 아 직접 키우시는가 애니. 아이고. 네. 아이고 이쁘다. 얘 되게 축축축축 늘어나잖아요. 막 구부러지고. 안녕. 아. 와 여기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청금강이죠? 네. 아 말 되게 잘 들어요. 말해봐. 와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근데 그냥 사람이 꼬꼬 이 정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알았어 미안해 하지마 미안. 고주파. 와 이게 뭐예요 다? 톱밥이랑 뭐 탈취제랑 뭐 사료랑 등등 있어요. 이게 후원 받으신 거죠? 네, 이거에 그 착하신 분이 저희 좀 그 동물한테 먹이고 네네. 사용하라고. 사실 이게 저희 동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전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나눠드리고 싶거든요. 아이고 안녕. 얘는 무슨 여우예요? 얘는 코사크 여우예요. 코사크? 네.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네네 여운데도 되게 순해요. 안녕. 여기 긁어주면 보통 좋아하는데 강아지들은 그렇죠. 근데 되게 눈 매섭게 생기면서도 귀엽다. 이 친구는 그냥 키우시는 거죠 직접? 네 이건 얘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유기됐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원래 애시당초 동물 좋아해서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요 동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가워. 나중에 또 찍으러 올게.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프레리독도 있고요. 프레리독이 좀 나이가 있는 친구는 저 친구는 좀 나이가 있어서 좀 아파요. 아 입도 잘 못 벌리고 있구나. 아 무는구나. 얘는 지금 발전기가 와가지고 하나가 좀 위험하고 이 친구는 예, 저 친구는 지금 많이 아파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네. 의사가 소용없다고.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도 좀 건강을 찾아야 되는데 건강 찾기는 그냥 많이 늙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나이 다 같이 왔어요. 다 같이. 아 친칠라. 네.
와. 다 같이 왔어요. 하나가 다리가 없어서 네. 높은 곳 원래 친질라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다리가 없으니까 높은 곳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사육장도 빈 곳이 있거든요. 저희 보시면 네. 이거 좀 급하게 내려오신 건가 보네요. 네. 그냥 털도 지금 아무리 목욕을 해도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네. 이렇게 돼 있고 모래 목욕을 아무리 시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친질라 사육장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친질라 사육장으로 좋겠는데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어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다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아, 못 올라가는구나. 네, 그리고 또 제 애들을 두 마리만 또 여기 넣자니 네. 계속 같이 있었는데 네. 네, 또 친질라가 무리 생활하니까 오히려 저쪽 부분이 더 낫지 않아요? 외롭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런 친구들도 지금 보호를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케어를 해주시네요. 아이고 이 친구 상태를 좀 제가 보여드리자면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예, 사납지도 않고 크네요. 다 아이고 다 괜찮은데 이 친구 한 마리만 다리가 하나가 없구나. 예 얘만 좀 그래요. 그래도 점프 그래도 노력해서 할 줄 알면은 좀 더 좋은 사육장으로 네. 옮기면 좋겠네요. 더 호전이 되면은 네네. 저도 좀 그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떨어지거나 막 머리 박을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 보장이 없으니까 네네.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아니면 여기다가 캣타워 같이 이렇게 하나 아 너무 작긴 하죠. 네, 그러니까 네. 개선 방법이 있으면은 보고 네.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런지 좋은 아이디어를 찾지 못해가지고 일단 임시 방편으로 있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얘는 뭐예요? 얘는 비둘기예요. 앵무비둘기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관상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다른 분들이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 그래서 착해요. 좀 똥이랑 오줌을 많이 싸갖고 집안에서 키우기 냄새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한데 와 이거 이렇게 이쁘다고 처음에 사왔다가 또 키우기 힘들다 해서 이렇게 또 버린다는 약간 또 방치하는 거죠? 비둘기가 원래 사람 되게 안 따르는데 네네 이 친구는 뭐 잘 따라요. 같이 그래도 같이 만져주고 하면 잘 따라요. 네, 네. 그래도 넌 그래도 좋은 주인 찾았다. 마음이라도 엄청 착하신. 어? 와 근데 보들보들하니 진짜 이쁘긴 하네. 어린이집에서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고 갖다 준 거예요. 아 어린이집이요? 네. 어린이집이 조금 약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애들 학습용으로 가져갔다가 오시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네네네.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좀 전문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거나 동물을 막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시면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케어해서 다른 좋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련 뭐 강아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시스템도 어느 정도 그게 매뉴얼이 있는데 특수동물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거의 없기도 하고 네네네 되게 또 각 잡힌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자주실 순 있어도 잘 모르시니까 관심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쪽 이쪽 동물들이 글로 가면은 아무래도 그 관리를 어떻게 받을지 의문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설립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면은 정말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이게 지내시는 곳에도 키우시네요. 옛날에 되게 털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전 주인이 어두운 곳에서 키웠대요. 네네네. 밥이랑 물만 주고 그래서 사람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애가 자해를 해갖고 네네. 털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이고. 네,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왔어요. 또 근데 비싼 앵무새다 보니까 네. 그냥은 안 주더라고요. 또 돈 주고 사오신 건가요? 네, 돈 주고 그래서 입양을 해서 근데 제가 얘를 데리고 병원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병원에서는 뭐 다른 말을 안 해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네네. 그래서 그냥 밥 주고 똥 치고 놀아주고 냅뒀어요. 오. 그렇게 하기만 했는데 지금 털이 이만큼 자랐어요. 원래는 이 친구가 바로 이 영상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영상의 친구를
우리 여기 보호 소장님께서 다 케어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아픈 개체를 이렇게 돈을 주고 입양해 올 정도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리 보호소장님은 이렇게 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이 여러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케어가 잘 됐습니다. 살았어요. 전에는 이제 자해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살았어요. 그냥 그물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꽥꽥 소리 질렀었는데 소장님 오니까 또 조용해지고 얌전해지고 굉장히 알아보는 모습인 것 같죠? 그런 사료라든지 뭐 병원비가 네.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냥 놀아주고 좀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다시 살아난 케이스죠? 맞아요. 네, 뭐 혹시 나한테도 오니? 손 한번 줘보시죠. 혹시 나한테도 오니?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막상 또 손이 올라오니까 또 느낌 다르네. 아이고, 아까 혼자 있어서 그냥 꽥 질렀구나. 반갑다. 여기 보호소 임원진분들께서 직접 입양을 하셔서 케어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네, 저희 네. 함께스담에 대해서 네. 정보리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처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유기동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처받은 동물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동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케어 잘 할 테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있는 임원진과 그리고 정보리님 같이 아주 뛰어난 유튜버 분들과 함께 노력 많이 하는 함께스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명에 대한 소중함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바로 여기 로고 띄워드린 이 로고인데 나중에 티셔츠가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여러 장 사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상품으로 나눠드릴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